안동 산불이 250헥타르의 산림 피해를 낸 뒤 어제 오후 진화됐지만 안동시는 오늘도 혹시 모를 뒷불 감시, 공무원 등 570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산림청도 진화헬기 9대와 특수진화대 30여 명을 계속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안동시는 산림청 헬기가 철수하면 드론을 이용한 뒷불 감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산불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과 산림당국은 발화지 인근에서 성묘 흔적을 발견하고 산불과 연관성이 있는지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